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텅스텐은 용접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실험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티조인트 용접에서 텅스텐 연마 각도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티조인트 용접에는 다양한 용접 테크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심플한 테크닉에 적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선 그리기 테크닉으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테크닉들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텅스텐 연마 각도 이외의 모든 조건들은 동일하게 세팅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텅스텐 각도는 10도 각도, 45도 각도, 70도 각도입니다. 아크와 용융풀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높은 암페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암페어로 세팅해서 용접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보여드렸던 텅스텐 연마 각도에 대한 실험들이 실제 용접 작업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연마 각도는 10도 각도입니다.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실험을 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네요. 이전 실험들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내용에 대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전 시간에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우선 용접을 할 때 제 느낌을 기반으로 말씀드릴게요. 10도 각도, 텅스텐 연마 각도가 작을수록 아크 각도는 커집니다. 그에 따라서 용융풀도 넓어집니다. 실제 용접을 해보면 용융풀이 양쪽으로 넓게 퍼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용접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용융풀이 커지면서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 다음 45도 각도, 10도 각도에 비해서 아크 각도는 작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융풀은 조금 더 작아진 것 같고요. 이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접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용융풀이 양옆으로 퍼지는 느낌은 이전보다 조금 더 줄었습니다. 용접비드가 넓어지는 느낌보다는 점점 더 쌓이는 느낌이 더 큽니다. 그 다음 90도 각도, 이게 재미네요. 아크 각도는 더 작아졌습니다.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만약 토치가 바닥면과 90도 각도였다면 열은 집중될 겁니다. 그러나 T조인트 용접에 적용했을 때에는 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융풀이 작습니다. 열이 넓게 퍼지지 않습니다. 양쪽 가장자리에 열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양쪽 가장자리가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를 녹이기 위해서 토치가 오랫동안 머물러야 됩니다. 가끔 후진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열이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별량도 높습니다. 용접봉을 지속적으로 밀어 넣으면 용융풀이 커지기보다는 앞쪽으로 많이 쌓입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용접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텅스텐 연마 각도가 극단적으로 큰 것은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침투 깊이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용접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침투 깊이를 측정하는 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차후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T조인트 용접의 경우 넓은 용접이 필요할 때에는 연마 각도가 작을수록 유리한 것 같고요. 넓은 용접보다 두꺼운 용접이 필요할수록 텅스텐 연마 각도를 크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큰 연마 각도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T조인트 용접을 할 때 적절한 텅스텐 연마 각도를 적용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은 용접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텅스텐 연마 각도가 실제 용접 작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해 봤고요. 차후에는 다른 상황들에서도 적용해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패스, 핫패스, 필패스, 캡패스, 위빙 등등 차후에는 여러가지 용접 상황들과 포지션들, 다양한 용접 테크닉 등에 적용하는 것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